그 미 증시였던 상승세로 인해 갖고 우리 증시가 약간 프리패스 티켓을 좀 얻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셀트리온 제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 번호 068-76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8월 24일 오후 4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 좀 약간 뭐 RSI 상으로 이제 과매도 구간에서 조금 이제 조정을 받는 그런, 조금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21선 61선 간 골든크로스, 241선 장기 이평선, 단기 이평선 간 골든크로스 구간이죠. 여기서 조금 뭐 어느정도 좀 횡보를 하고 다시 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그래도 이제 지수가 좀 어느정도 좀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자, 코스닥 지수가 지금 121선을 회복을 해주면서 다시 좀 5일선 121선 요 구간을 좀 지지대 라인으로 좀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미 증시였던 상승세로 인해 갖고 우리 증시가 약간 프리패스 티켓을 좀 얻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뭐 좀 좋은 흐름이었어요. 오늘 코스닥 전반적으로, 코스피. 자, 오늘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와줬고요. 한번 볼까요? 외국인 매수세가 한 885억 정도 들어와줬고, 기간이 한 마이너스 288억 정도 매도를 쳤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목요일날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연준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테이퍼링에 대해서 그 부분에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어쨌든 셀트리온 제약이 갈 길을 갈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자, 뭐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는 뭐 보통 이제 연말에 좀 이제 좋은 모습을 보였었죠. 작년에도 이제 10월달부터 해갖고 이제 슬 준비를 해놓고 이제 11월달부터 빵 하고 이제 좀 치고 올라갔었죠. 어쨌든 지금 레키노나주에 대한 뭐 요것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어요. 지금 뭐 요 부분에 있어갖고 이제 치료제였던 범위라든지 뭐 요것을 이제 팔 수 있는 그런 루트, 미국, 유럽 등 요것도 좀 기대가 되고요. 하여튼 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또 잘 나왔고, 2분기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대표적인 또 바이오 상장주 아닙니까? 계속해서 잘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셀트리온 제약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지금 여기 어떻게 보면 저항 라인에서 좀 살짝 좀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투자자 오늘 그래도 좀 외국인 기관들의 매도세가 나오긴 했어요. 나오긴 했고, 조금 그래도 금융투자, 보험, 뭐 연기금 이런 데서는 좀 그래도 매수를 해줬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내일도 외국인 기관들의 어떤 매도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요 구간에서는 조금 쉬었다가 다시 치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공매도 한번 보겠습니다. 공매도 오늘 24일 조금 그래도 공매도가 있었네요. 한 6% 정도 거래량 대비 공매도에 어떤 영향이 없지 않아 또 있었고, 공매도의 어떤 주체는 JP모건이 좀 유력해 보이네요. 자, 어쨌든 뭐 셀트리온 제약 일단 3일선 지지는 받았고, 내일 만약 추가 저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5일선 지지를 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저희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2021 무료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의 무료추천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무료추천 종목 보시기 전에 읽어보셔야 할 사항들 6가지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뉴욕 증시에 대해서 이제 오전부터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을 알아야지 우리나라 이제 우리 증시에 있어갖고 이제 대응이 되겠죠. 자, 이런 일정들 이제 알려드리고 이제 9시 정각부터 해갖고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제시가 됩니다. 대응에 무리 없으시도록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니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회원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무료 추천 종목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그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는데요, 요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버전별로 다운이 가능하고요. 이런 분들, 주식을 처음 접해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쏠리는 경향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테마주 리스트를 한눈에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 테마주 검색기 많이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 자, 뭐 오늘 이제 장이 반등이 나오니까 요번 주도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